자, 시작합시다. 읽어보자, 가연아. 중요한 문장들만 할게요. 그 다음 문장 쭉 읽으세요. 자, 수고 따로 하나 쓰시고, deliver a speech. 무슨 뜻이죠? 연설하다예요. deliver를 쓰기도 하고 make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deliver a speech, make a speech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the following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문장 구조 항상 보라고 했죠? 주어, 동사, 목적 어딨니? 스피치 목적어인데 명사죠? 볼까요, 그럼? 명사고 얘는 관사니까 얘는 이 사이에 올수 있는 건 이름 뭐라고 했니? 형용사가 오거나, 또는 분사가 올 자리죠. 그죠? 이 following은 분사겠죠? 하는 일은 뭐예요?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오면 해석해서 풀자고 했지. 해석이 어떻게 되면?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면 ing. 그건 여러분 적으면 돼요. 된, 되어진 이면 피평 쓴다고 했죠? 지금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다음 이어지는 연설이에요. following. 다음과 같은 연설, 다음에 이어지는 연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는,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니까 ing로 답을 한 겁니다. 피평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Rhymes라는 사람은 뭐 했어요? At the graduation ceremony니까 졸업식 연설이죠. 졸업식 행사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in 2014, in 플러스 과거연도 보이니까 과거동사 쓴 거고 보이죠?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얘가 지금 뭘 했는지를 보면 돼요. 얘가 지금 뭐한 사람이에요? 졸업식 연설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알면 끝난 거예요. 다음 문장 읽어보자. 진아야. 자, congratulations. 이게 축하합니다예요. Good morning and congratulations to the graduating class. 그래서 졸업반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뭐이 뜻이에요. 밑에 보면 congratulations to 뭐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써 있죠. 색칠하시고. Congratulations to. 이해됐나요? 예. 그 다음에 the graduating class인데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왔으니까 분사예요. 졸업하는 반이죠? 뭐뭐 하는, 하고 있는 해석이 되니까 ing를 썼다. 그 정도. 밑에 단어 보시면 항상 단어 신경 쓰세요. 유명한 색칠하시고 동요까지 싹다 외워놔라. Well-known, celebrated, famed, noted, renowned. 다 유명한인데 밑에 보면 악명 높은 써 있죠. 반대로 유명한 거예요. 이 중에 infamous, notorious 중에 다 수능까지 나오는 단어야. infamous, notorious, ill-famed까지. 자, 강연하다 꿀에 나왔던 건 동사 deliver를 썼죠. make 써도 되고요. give 써도 돼요. 그래서 make a speech, deliver a speech, give a speech 같은 말이야. oration 해도 같은 말이고요. speak, address인데 address가 연설하다 뜻이 있어요. 동사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ddress는 연설하다 말고 문제를 다루다, 문제를 처리하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address는 따로 적어 놓으시고. 이 뜻도 있어요, 물론. 강연하다, 연설하다 뜻도 있지만,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 handle, 이 뜻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address는. deliver, 배달하다, 뭐 알고 있죠? 출산하다도 뜻 있고요. 산출하다, 구조하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강연하다. 근데 deliver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스피치랑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following, 다음이라고 되는데 현재 분사라고 쓰시고, 뒤에 명사 나오겠죠? 다음이 이어지는. 자, graduation, 졸업인데, 동사를 따로 써보세요. graduate, 졸업하다란 뜻이고요. 자동사입니다. ceremony, 의식, 식이고요. honored,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하여. honored, 잘 쓰는 단어예요. 좋은 단어입니다. graduation, congratulations, 축하고요. graduating class, 졸업반. 이렇게 단어는 정리를 반드시 하세요. 됐나요? 자, 지금 우리 그 옆에 보면 로지 플로우 있죠? 이 부분 여기에 보실 때, 자, 손다 라임스의 대학 졸업식 연설 색칠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이한 줄로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은 이게 다예요. 아직 몰라. 더 읽어봐야 돼. 근데 넘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데,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몇 편지만 한국말로 써 있죠.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알려줄게요. 한국말로 쓰고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글로 로직 플로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영어로 쓸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하나하나 해볼 건데, 이따가. 공부를 제일 잘못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교과서 대충 읽고, 내용 대충 파악하고, 나 공부 다 했어. 이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독해는 반드시 주제문을 알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주제문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연설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뭐겠니? 연설 내용일 거예요. 졸업식 연설 내용이 뭔지가 궁금할 거고, 졸업식 연설 내용에는 주제문이 있겠죠. 그 주제문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잘하고 싶다라는 건뭘 파악하란 얘기야? 주제문 파악하란 얘기예요. 자, 독해는 뭐 하라? 주제문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읽으세요. 교과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숀더 라임스에 관한 얘기인데, 이어서 봅시다. 자, when people give gracious speeches, 그러니까 give speech 아까 얘기했죠. 연설하다. 졸업 연설을 할때 사람들은 보통 되게 tell you,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Follow your dreams. 우리가 tell이 사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I 오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있죠. 이걸 우리가 do라고 보면 돼요. 그럼 뭐에 관한 얘기죠? 이 졸업 연설의 소재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Follow your dream이 제목이고, 그 중에 소재를 꼭 짚는다면 dream이죠. 꿈. 자, dream 한번 더 얘기하죠. Dream and dream big. 뭐 해라? 꿈을 꾸고, 그리고 dream big이니까 꿈을 크게 꾸어라 이거죠. Don't stop dreaming. 나왔는데 stop ing 이거 중요한 문법이죠. Stop ing는 뜻이 뭐야?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이 뜻인데, 우리 stop이라는 동사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삼형식 동사예요. 자, 삼형식 동사라고 얘기했죠?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오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할까?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인데 그만두다 이 뜻이에요. 요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더 있단 말이야. stop 뒤에 누가 오는 걸로 to 부정사가 오는 게 있는데 얘는 다릅니다. 여기 있는 stop은 일형식 자동사로 쓰인 거라서 끝나요. 그럼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뭐냐 이거지. 얘는 우리가 용법을 배울 때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우고, 그 중에서도 목적이라고 배워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죠. 이건. 그러니까 stop은 문법 문제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이두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답으로 어떻게 나오겠어? to 부정사로 나오겠죠. 이렇게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되는데? Don't stop to dream. 그럼 꿈을 꾸기 위해서 멈추지 마라? 이건가요? 아니죠. 꿈을 꾸는 걸 그만두지 말아요. 그럼 계속해서 꿈을 꿔란 얘기죠. 뭐할 때까지? 뭐할 때까지? 꿈이 실현될 때까지. 그리고 잘 봐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until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색칠 한번 해볼 건데, don't stop 색칠 해봐요. come true 색칠 해봐요. come 특히 여기. come. 이걸 뭐라고 배웠죠? 이거 보자마자 알아야 돼. 지금 색칠한 부분 보고. 뭐라고 배웠나요? 이거 시조부라고 배웠죠. 우리가 시조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일단 원래대로 한번 써보자. 우리가 알고는 시조부 접속사가 뭐뭐 있다고 했어요. when, if, 또 unless, 또 once, until, 또 before, after, 또 그렇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접속사인데, 우리가 시조부라고 부르려면 그냥 접속사만 나온다고 해서 시조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짝꿍이 있다고 했지? 얘네들 접속사 다음에 주어 쓰고, 여기 무슨 동사? 여기 현재 시제 동사가 나온다라는 게 핵심이긴 한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죠? 조건이 있지. 조건이 뭔데? 주절의 시제가 미래여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절의 시제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어? 미래. Will, can. 불러봐요. May, should, must,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미래라고 했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미래구나라고 했어요. 기억해요? 또 하나의 모양이 뭐라고 했죠? 명령문, 그치? 명령문도 미래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해요? 자, 그러면 얘들하고 얘하고의 짝꿍, 얘네가 지금 미래라고 쓸게요, 이제. 이렇게 미래가 왔으면, 주절의 시제가 미래면 부사절의 시제도 미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돼,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풀려면 조건이 반드시 있다라고 했지. 이게 조건. 전제 조건. 얘를 먼저 확인을 반드시 하라고 했죠. 지금 다시 보니까 Don't stop. 명령문이고 우리가 쓴 대로 얘가 지금 미래예요. 그죠? 그럼 주절의 시제가 미래면 접속사 until. 얘가 그냥 부사절일지 시조일지는 아직 몰라요. 얘만 봐서 몰라요. 그런데 여길 보면 알 수 있지. 앞에 주절의 시제가 뭐로 되어 있다? 명령문? 미래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여기 until은 이름이 뭐로 바뀌어? 이게 시조부로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배웠던 거. 그러니까 your dreams 주어고 여기 동사가 무슨 동사 쓸 자리니? 현재 시제 동사 쓸 자리 맞죠? 여기 미래 나오면 틀린다며? will come 나오면 틀리죠. 그리고 또 하나 come 뒤에 true 왔는데 이거 품사 뭔데? true 품사 true 품사 형용사죠? 형용사죠? 명사 아니야. 명사는 truth, th로 끝나요. 품사 뭐예요? 형용사. 크게 얘기하자.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다는 건 come이 뭔 뜻이 몇 뜻인기예요? 이형식 동사라고 했지. 오다 아니야. 그럼 보호자를 형사 쓴 거고 해석은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잘 들어. go나 come이라는 단어가 이형식 동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동사만 갖고 몰라요. 뒤에 뭐가 나올 때? 형용사가 왔을 때 이형식 동사고 얘를 부르는 이름이 상태 변화 동사야. 그건 여러분도 적으세요. 상태 변화 동사. 그래서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꿈이 무슨 상태가 되겠어? 사실인 상태, 현실인 상태가 되는 거. 그게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다 아니야? 알았니? 다시 하자. come이나 go라는 단어 뒤에 뭐가 올 때? 형용사가 오면 몇 형식이다? 알겠죠? 그럼 해석도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come은 좋게 바뀔 때 쓰는 얘기고요. go는 나쁘게 바뀔 때 쓰는 얘기예요. 알겠죠? 빵이 상했다라고 할 때 come 쓰겠어? go 쓰겠어? go 쓸 거예요. 이해했죠? 그렇게 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주절과 부사절이 쓰면 뭐부터 해석할까요? 부사절부터 해석하죠. 그럼 뭐 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꿈들이 실현될 때까지 뭐 하지 마라. 꿈꾸는 걸 그만두지 마라. 이거예요. 해석됐죠?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서도 얘기한 거니까 나올 겁니다. 자, 밑에 6번 내용, 5번, 6번 내용 보면 이해 가죠, 이제? 색칠해 두시면 됩니다. 5번, 6번, 7번 세 가지요. 적었나요? I think that is nonsense 했는데 I think 나오면 이 필자의 주장이라고 쓰시고요.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이건데 얘기해보자. 주어동사 왔어요. That is 주어동사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구조냐?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가로쳐버리면 돼요. 우리가 가르친 부분이 무슨 역할?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이다. 해석은 think야 동사에 뭐뭐라고 할까? 뭐뭐라는 것으로 할까? 뭐뭐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명사절 얘기했습니까? 어? 했어요. 그럼 너는 얘기해봐. 나한테도 배웠잖아. 명사절 뭐뭐 있니? 세 가지. 대절, 왓절. 까먹지 마세요. 오케이. 다음 문제. 단어 확실하게 정해놓고. follow. 따르다의 뜻도 있지만, 뭐뭐를 지키다. 규칙을 지키다. 규칙을 따르다의 뜻도 있어요. come true. 실현되다라고 써있는데, 뜻으로 외우지 마시고, come 몇 형식? true 형용사니까. 이해했죠? 꿈이 실현되다. 자, nonsense. 터무니없는 말. 허튼 소리. nonsense.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질문. 자, a lot of people dream.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 일형식 자동사로 쓰세요. And while they are busy dreaming인데, 수거 알고 있죠? be, busy 아닌데 수거 따로 쓰시고. 뭐뭐 하느라 바쁘다. 뭐뭐 하느라 바쁘다. 사람들이 뭐 하느라 바쁜 동안, 꿈을 꾸느라 바쁜 동안에, they're really happy, successful people. 주어 잘 봐요. 주어를 잘 생각해서 여기 색칠하시고, 이 문장. 주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인데, 바람직한 사람들이죠. 좋은 경우죠. 얘들이 뭘 했길래 행복하고 뭘 했길래 성공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뭐 했어요, 얘네들은? 뭐 하느라 바쁘대요? 지금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꿈꾸는 건가요? 행동하는 건가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행동하는 걸 중시한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위에도 제목이 좀 써있는데, be a doer, not a dreamer.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뭐가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꿈꾸는 걸로는 안 돼요. 아, 백날 서울대, 연대, 고대 가서 행복한 캠퍼스 생활하고, 좋은 대기업 가서 취업하고 꿈꾸는 거야 뭐 자유지만 꿈만 꾸면 이뤄집니까? 안 이뤄져요. 그쵸? 행동해야죠. 해야죠. 그죠? 말로는 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말뿐이지. 실제로 해야죠. 자, 그럼 봐봐요.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뭘 하는지를 봐야 돼. 이걸 중심하는 거야. 잘 봐. 주어부터 내가 계속 강조했죠. 어떤 사람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바람직한 경우구나. 그럼 얘네들이 뭘 했길래 행복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얘들은 뭘 해서 이렇게 됐는가? 뭘 했대요? 행동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까요?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뭐 한다? 행동을 한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교과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혹은 뭐, 행복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문장. 자, dreams are lovely. 꿈은 아름답죠? ly가 붙었는데 부사냐? 뭐죠? 형용사. 주어 동사 보호 표시하시고. ly가 붙어도 형용사. 그죠? 여기 색칠하시면 되잖아요. 중학교 거 문법이에요. 명사 플러스 ly 형용사. 하지만 they are just dreams. they 그들이 해석하지 말라고 했죠? 누구예요? 찾아내야죠. 대명사 빨리. dreams. 집어넣어서 해석해. 그들이 하지 말고. 꿈은 단지 뭐일 뿐이다? 꿈일 뿐이다.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꿈꾸는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Dreams do not. 잘 봐요. 어떻게 됐나? 떨어뜨려 놨죠? 왜? 강조한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면 되죠. 그러면, 꿈은 뭐 하지 않아요? Come true just because 뭐 했다고? 단지 뭐 했다는 이유로. 너가 이 댐이 뭐죠? 찾아야죠, 이것도. 댐 누구예요?
dreams 집어넣어서 해석해. 자, 왜 이런 자꾸 단어 나오냐면 이 dream이란 단어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얘는 품사가 두 가지야. 뭐하고 뭐가 있어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죠. 그죠? 두 개 다 있는 단어예요, 얘는. 우리 구문특강 할 때 썼을 거야, 이런 거. 기억해?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 자, 이것은 주어가 왔기 때문에 명사로 등장했죠. 그죠? 그 다음에 do not come true. 보호자를 얘기했어요. just because 어떻게 해석해? 단지 뭐뭐 했다라는 이유로 접속사고요. 단지 뭐 했다는 이유로 you dream them 나한테 them이 누구였다? dreams.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실이 되지 않는 거죠.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위에서 내용 찾아봐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꿈이 현실이 되고 이루어져요. 이해했지?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눈에 띄는 게 보여야죠. 이거 뭐라 불러요? 구조?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인가요? 강조구문인가요? 구별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가 세 개 단어 빼보라고 했어요.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빼봐. 빼보니까 makes things happen. 동사, 목적어. 이건 뭐죠? 목적격 보호죠. 그렇죠. 그럼 누구?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응? 무슨 문장 됐죠? 완전한 문장 됐죠. 이게 뭐다? 강조구문. 붙이라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가주어, 진주어하고 헷갈린다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주어, 진주어일 땐 대부분 여기 자리에 가주어라고 해봐요, 만약에. 그럼 비동사다 뭐 나올 자리죠?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형용사 와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주어 왔죠? 명사 왔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 세 개 단어를 빼보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아까 그 책 프린트 나한테 보여줬던 거에 강조구문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 프린트에. 그거 아까 잠깐 펴볼까? 그 강조구문 내용에서 학교에서 써져 있는 말 중에 좋은 말이 있었거든. 강조구문에서 누구는 강조할 수 없다라고 써있을 겁니다. 뭐하고 뭐는 강조할 수 없다고 써있었어요? 프린트에서? 응? 동사와 동사와 형용사는 강조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가 왔을 때는 그건 가주어, 진주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말을 다시 한번 써보시고요. 강조구문에서 형용사와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 그 말을 썼다는 건 거꾸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냐? 자, 다시 한번.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여기 S 왜 붙었나요? 단수니까. 수일치시켜야 되고. 몇 형식 동사죠? 그럼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자를 예를 썼는데 이 make 이를 뭐라 부를까 우리? 그쵸? 사역동사라고 부르면 돼. 그럼 기억해봐요. 사역동사는 문법이 어떻게 됐지? 능동관계일 때 동사원형, 수동관계일 때 사역동사는 동사원형만 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동사 원형만 오는 건 아니다. 여기 써 있잖아. 관계가 능동일 때. 능동일 때 쓰는 게 동사 원형인 거예요. 자, 사역동사 문법 쓸 수 있냐? 한번 해볼까요? 주어. 사역동사 우리 make도 있고 누구도 있으니까. have도 있으니까 써봤습니다.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쓸 거 아니에요? 얘들이 사역동사라고 했고. 얘랑 얘랑 관계 따져서 문제 푼다는 거 해봤죠? 얘기해보자. 능동관계일 때 누굴 쓴다고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자, 능동관계인 건 어떻게 알아? 요 뒷자리에 목적어가 있거나 또는 뭐죠? 이제 이렇게 쓸게요. 또는 자동사일 때겠죠. 그쵸?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하잖아.
수동 관계일 때 쓰는 게 뭐예요? VP형이죠? 요건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거야. 이해됐죠? 사역동사라서 동사 원형이다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 happen하고 동요도 알아야죠. 뭐뭐 있죠?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come about까지. 다섯 가지 쓰시고요.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come about. 자, 얘네들은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라서 뭐가 안 돼요? 수동 관계가 안 돼요. 그죠? 아까 여기 있네, 자동사. 그럼 능동 관계니까 동선형을 썼다. 이해 갑니까? 목적 안 보여도. 절대로 셈이 안 되는 거 있다고 했죠? 오형식 동사 메이크는. 자, 그걸 따로 써줬죠,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 주어, 메이크. 자, 오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누굴 절대로 쓸수 없다. 투보 장사를 절대로 쓸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안 된다고 했죠, 이건 아예. 목적격 보호자를 투보 장사 못 씁니다, 얘는. 그러면 to happen. 절대 안될 거야. 문법 조심하세요. 자, 병렬 구조 보일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병렬 구조인가요? makes하고 creates죠? 그럼 병렬 구조 나올 때 내용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지. 기억해요? 다시 한번 잘 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 별표를 친건 문법 때문에 그런 거고. 내용적으로 중요할 때는 and 뒤에 걸려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앞에 건 버리고 해봅시다. 돼요? 그럼 it is hard work that creates change.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create 동사고 change 목적어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되죠? that 뒤부터 먼저 하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뭐다? hard work다. 그죠? 열심히 하는 노력이죠. 근면한 노력. 이해했나요? 노력이라고 써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읽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얘 말고 뭐도 있니? effort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요. 그죠? endeavor라는 단어도 아셔야 돼요. endeavor도 노력이에요.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냥 노력 정도가 아니고 얘는 노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hard work라고 했지만 endeavor가 딱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엔더버가 어떤 종류의 노력이냐면 굴복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노력을 뜻해요.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계속 꿋꿋이 하는 거. 그게 엔더버예요. 그냥 트라이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드워크를 썼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그럼 뒤에 거부터 해봅시다. Create change, 뭐 하는 것?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뭐다? 노력이다. 알겠죠? 하드워크다. 강조구문이니까 말 그대로 강조한 거예요. 서술형 나올 가능성 높은 지문이란 얘기야. 이 문장이. 알겠죠? 항상 강조구문 나오면 주제문이다. 이제 다 해봅시다. Make things, makes things happen. 뭐죠? Things는 어떤 사건, 일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일들,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뭐다?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만 하지 마시고 구조 알아야 돼요. 서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밑에 단어 좀 정리합시다. successful 써있죠? 성공적인. 옆에 보면 successive, 연속적인.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죠? hard work, 힘든 일, 노고. 노력도 씁시다. 밑에 예문 좀 보세요. A great deal of effort. 써있죠? effort. A great deal of가 뭐예요? 형용사죠, 통째로. 엄청난 양의, 많은 양의 노력 또는 endurance예요. 인내력. 인내심. 이런 거죠. 그 다음, happen. 동의어 뭐라 써있니? occur, come about, arise, take place. 뭐 come up도 있지만, 우리 다 했던 거죠.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come about 이렇게 배우라고 했죠? create, 창조 대석하지 마시고 만들다에 네, 오케이.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전에 했던 거 여기 좀 다시 맨 앞으로 가봐요. 아직은 내용이 그닥 없죠? 없고요. 기존 내용은 아직은 없네요.
자, 오른쪽에 master speak 그 it that 강조구문 있는 거 찾았죠? 여기 좀 더 볼까요? 이 부분. 자, it is a hard work that makes things happen and create change인데 밑에 문장 바꿔놓은 것 좀 보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hard work로 주어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강조구문을 그냥 원래 문장대로 쓴 겁니다. 그럼 hard work makes things happen and create change 이렇게 바꿔놨죠. 같은 문장이란 얘기예요. 강조구문에서 이 비동사 that만 빼고 다시 본 거니까요. 사역동사 문법 보면 내용 알 것 같고 자, 밑에 보면 고생을 뜻하는 어휘인들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painstaking effort 각고의 노력 말 그대로 고통을 삼키는 노력이에요. blood sweating 피땀 흘리는 노력이지 이게 바로 그대로 말 그대로 blood sweat tears 피땀 눈물 이런 것들 다 노력이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보자. So, 자, this is my first lesson for you.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데 그 첫 번째 교훈하고 땡땡 보이죠? First lesson 명사 콜론 보이고 뒤에 보면 명사 문장 내용 왔죠? 내용 있죠? 여기 내용 내용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 내용하고 명사고 뭐야? 같은 거예요. 그럼 my first lesson의 내용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be a doer 뭐가 해라 우리 이거 보시면 나대의 법인 알죠? 나대의 법이 알죠? 무슨 뜻인데? A가 아니라 B다 알고 있죠?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B, not A예요. 같은 표현. 뭐가 되라 그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뭐가 아니라? 이해했죠? 드리머가 아니라 몽상가가 아니라 행동가가 되어라. 그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가시면 돼요. 자, maybe you know exactly 나왔는데 주어 동사 표시하세요. 우리 배운 거 써먹어보자. 주어 왔어, 동사 왔어. 뭐 나올 자리죠? 동사의 목적어가 나올 자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뭐라 불러? 명사절 보이죠 이제? 목적어 자리 명사 들어온 거. 자,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기억해보자, 문법. 이 자리에 that은 왜 안 되냐? 어디 자리가 빠졌어요? 배운 대로 하자.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졌죠. 그치, 그렇게 봐야지. 주어 왔죠? 동사 왔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건 맞지만 어? 방금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누구의?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적어 얘기 세 가지로 하라고 했지.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기억하죠? 왜 그런지 알겠지 이제. 나오잖아 교과서에. 그럼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졌으니까 무슨 문장 왔다? 자 이제 문법 정리합시다. 항상 우리가 what은 that이랑 비교하라고 했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면 that의 이름이 뭔데? 이죠? 얘도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얘는 무슨 절이라 불러?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선행사가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 얘는 형용사절이고 얘는 명사절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 무슨 문장 왔어? 기억하죠? 우리가 형용사절이 답이려면 앞에 무슨 문장 돼야 돼? 그렇게 푸는 거예요. 문법 조심하세요. 자, 여기 있는 왓슨 이름이 관계대명사인가요? 의문대명사인가요? 무엇을 해석이 돼? 하는 것을 해석이 돼? 무엇? 그럼 의문대명사지. 우리가 왓슨 이름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배웠지, 수업 시간에? 네. 관계대명사 왓일 수도 있고 의문대명사 왓일 수도 있는데 둘 다 무슨 문장과 뒤에? 적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 의문 대명사 와시건 관계 대명사 와시건 둘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하지만 얘네들은 둘 다 무슨 절이다? 똑같이 명사절. 해석만 다르죠. 관계 대명사 와실 땐 해석을 뭘로 했어요? 뭐뭐 하는 것.
의문 대명사 할 때는 무엇인데 What do you want to do? 너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쵸? 를 목적어를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마도 You have no idea 자 생각이 없다라는 건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Have no idea는 모른다라고 보면 돼요 Don't know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What you truly wanted to do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 자리에 빠졌어요?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가 구조를 썼는데 조금 이상하다. 지워서 써야겠다. 자, 여기도 보시면 You have no idea 라고 해서 목적으로 끝난 것 같지만 정확히는 어떤 게 된 거냐 Have no idea 뒤에 안 보여도 오브 생략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와기하는 What 뒤에 무슨 문장 이 불완전한 문장은 무슨 역할이에요 정확히는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전체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쓴 거구나. 이해됐나요? 그럼 뭐뭐에 대한 생각 하면 돼요. idea of 명사 나오면 뭐뭐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럼 뭐뭐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거죠.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I have no idea. 뭐요? 난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나는 몰라요.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I have no idea를 모르고 생각하면 좋다고. Don't know. 알겠죠? 그럼 다시 아마도 여러분들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 여러분들이 truly 나왔죠? 이 단어 주제문이야 이 단어 들어가면 truly 진정으로 진짜로 이 뜻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내용을 좀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에서 뭐 하라고 했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잠깐 봐봐.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상상하지 마세요. 영어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뭐냐면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 안 돼요.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으로만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잖아. 여기 없잖아 지금. 이해했죠? 철저하게 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얘기하셔야 돼요. 영어는. 알겠죠? 그럼 해볼까? 위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몽상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일까? 라고 했더니 이 얘기가 나왔거든? 뭘 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5월을 기준으로 뒤에가 중요한 건 알 거야.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쓸데없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5월 뒤에 얘기했잖아. 트롤이 들어간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주제문을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하셔야죠.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럼 그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행동하는 사람이 뭘 하라는 얘기지 나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이 글의 주제문. 그래서 옆에다 세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해라?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몽상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it doesn't matter. 왜 이런 얘기했냐면, 너가 모를 수도 있거든. 이렇게 했거든. 모를 수 있어. 너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니 되어나? 모를 수 있어요.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matter가 자동사일 땐 중요하다 뜻이거든. count하고 동의어예요. 세다 말고 중요하다. 자동사일 때 얘기하는 거에 중요하다. You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많이 본 뜻이죠? You don't have to know. 끝났는데 끝나면 안 되지 원래. 이 단어 준동사 뒤에 빠져 있는 목적어가 누굴까요? 위에서 찾아봐. What you truly wanted to do 이거죠. 너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몰라도 돼요. 이 책에서 그런 거야. 몰라도 돼요. You just have to. 근데 뭔 해야 해? 뭐 하면 돼? Just such 우리 독해할 때 구문특강할 때 했던 거 simply 기억합니까? 이거 써도 돼요.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은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돼? Have to 동사원형 보이죠?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이 사람이 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 나알 거고, 여러분들이. 단원 여러분들이랑 보시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자. 자, 또 얘기하는데, you just have to keep doing something, seizing the next opportunity, and staying open to trying something new.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표시만 해볼까요? 뭐뭐 얘기했니? keep doing, keep seizing, and keep staying. 세 가지 얘기했으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 마지막 것만 할까요? 자, have to 들어가면 필자의 주장인 건 알고 있어요, 이제? 뭐뭐 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You have to keep staying open. 자, stay 머무르다입니까? 머무르다예요? 잘 들어. 내가 동사만 가지고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머무르다의 뜻을 쓰인 stay는 일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얘로 왔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여기 뒤에 뭐가 오겠어? 이게 오겠죠. You stay here. 여기 있어라. 그냥 stay. 가지 마세요. 머무르세요. 이거 아니야? 그죠? 이건 일형식이에요. 근데 어디 어디로 머무를 때 어떻게 쓰는 줄 알아 또? 여러분들이 stay at. 명사. 이번엔 자동사에다 뭐 붙인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붙일 수 있는 게 이런 식이에요. 알겠니? 그럼 어디 어디에 머무르다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르다로 쓰고 싶어? 이렇게 생겼어요. 동사만 가지고 모른다고 했죠. 그러면 stay가 일형식 말고는 뭐가 있는데? 이형식도 있죠. 어떻게 해본다 보자. stay가 이형식 동사일 땐 특징이 뭐겠어요? 그렇지, 되게 형용사고. 우리가 stay 말고도 세개 단어가 세트거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keep, stay, remain. 이세 개의 동사들은 몇 형식? 이형식 동사라고 부르고 상태 유지 동사라고 불러요. 상태 유지 동사.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뭐냐? 얘들 뒤에 누가 나온다고요? 형용사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보호 자리라. 몇 형식? 이형식 동사.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형용사인 상태를 유지하다요. 무슨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 알겠죠? 그럼 볼까? stay 다음에 지금 뒤에 보니까 open이 왔어. 동사입니까? 형용사겠죠. 형용사예요. 몇 형식으로 쓰였을까?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어떤 상태로 유지해라? 열려있는 상태로 남아있어라, 이거죠. 계속해서 열려있어라, 이거예요. 뭐에 열려있어야 돼? to, 뭐뭐에, 전치사죠? 전치사죠? 우리가 배운 전치사 뒤에 뭐 나온다고 했니? 두 가지?
명사 또는 동명사 ing. 동명사 맞죠? Try something new. 뭔데? 형용사 뒤에 수식하는 거 알지? 띵으로 끝나는 것들. 그럼 어떤 것?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뭐 하는 것에? 시도해보는 것에 계속해서 어떤 상태? 열려있는 상태로 남아있어라. 되게 어렵게 말하네? 쉽게 바꿔보자. 계속해서 뭐 해라? 새로운 걸 시도해라. 더 짧게 줄여볼까요? You just have to keep. 한번 해가봐. Keep trying something new. 끝나요. 됐죠? 그렇게 짧게 줄여 써보세요. You just have to keep trying something new. 좋아. 그냥 써보면 또 정리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뭐 하라고 했죠? 몽상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뭐 하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잡았던 힌트는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면 좋겠어. 알면 되죠. 근데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야, 그럼.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데? 한 얘기가 이거죠. 너가 정말로 뭘 하고 싶은지는 모를 수도 있어. 그건 됐고, 그건 됐는데 대신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해봐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해보는 것에 열려있어라 라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뒤집어보면 쌤이 이런 게 얘기했죠. 생각해봐. 사랑은 플러스다. 바꾼 뭐라고 했니? 그렇게 바꿔볼까요? 한국말로 먼저.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해봐라. 새로운 것을 하는데 열려있어라 라는 얘기는 뭔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뭐 하지 말라? 새로운 걸 계속해서 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해했죠? 자, 다시 한번 짧게 가볼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거든 뭐 하지 마라. 여기서는 뭐뭐 해라잖아. 긍정문이잖아. 쌤 말했죠?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뭐 하지 마라 그럼.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 쓰세요. 새로운 거 해보는 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잘했어요. 그게 이 글의 주제문이다. 독해는 주제문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제문 찾은 거예요. 이해했죠? 어떻게 써먹는지. 교과서 가지고 해석만 하지 마시고 주제문 찾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주제문을 찾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왜 버리지 말고 바꿔보시라고 했잖아요.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바꿔서 한번 연습을 해봐라 라고 했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바꿔내는 걸 좋아합니다. 알겠죠? 자, 밑에 문법 stay 형용사 우리 했던 겁니다. stay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보호를 취한다는 말 왜 나왔겠어? 몇 형식 동사? 해석도 됐죠. 무슨 무슨 상태를 유지하다. 이제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면 돼요. 전치사 뒤에 오는 것들은 뭔지 알죠? 근데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 open이라는 단어. 형용사 open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있는 to는 무슨 to다? 항상 전치사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thing, body, one. 뭐 where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알 거라고 믿어요. something 무언가지 말고 그냥 것. 자, 또 봅시다. It doesn't have to be the perfect job or the perfect life that 자, you dream of. 이게 뭐야, 이거? 이시 뭔데? 대명사죠. 쌤이 항상 독해할 때 대명사는 찾으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뭐죠? 정확히. 어떤 거죠? 찾아봐요, 위에서. 못 찾겠어요? 위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하라고 했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우리 something new라고 했으니까. 그 새로운 것이 뭐 할 필요는 없어. Have to be the perfect job. 완벽한
직업이거나 또는 뭐가 될 필요가 없죠? 완벽한 삶이 될 필요는 없어요. 문장 구조 보셔야죠. 주어 대명사 보고요.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나는데 이렇게 볼게요. 뭐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 여러분 아니까요. 마지막에 끝난 게 뭐죠? 이걸로 끝났죠. 비동사. 비동사 다음에 나올 자리가 뭐겠어? 그럼 세 번 이렇게 써볼게요. 준동사잖아 분명. 그죠? 그럼 얘는 누구의 보호죠? 준동사의 보호죠. Job or the perfect life. 얘도 마찬가지 누구의 준동사의 보호죠. 그럼 우리가 보호 자리에 온 거 명사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끊을게요. 문장 여기서 끝난 거 알겠어요? 준동사의 보호 왔으니까 끝난 거야.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죠? 뒤에 문장 보세요. That you dreamed of. 얘기해보자. 누구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다. 그럼 무슨 격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시니까 형용사절이라서 수식인 거예요. 그죠? 그럼 병렬구조니까 되게 기니까 이것만 하자. 뒤에 것만. 뭘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삶일 필요는 없어요. You dream of. 너가 꿈꾸는 완벽한 삶일 필요는 없어요. 뭔 뜻이다? 되게 어렵게 났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면 되는데 You don't have to be perfect. 여러분들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왜 완벽할 필요가 없냐? Perfect is boring. 완벽함이라는 건 뭐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완벽이라는 것은 지루한 것이고요. 우리 그거 감정 형용사라고 쓸 수 있나요?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감정 왔으니까 감정 형용사구나. 우리 보어 자리에 감정 형용사가 오면 어떻게 풀자고 했죠? 주어랑 엮어서 푼다 라고 배웠고요. 주어가 누구이면 주어가 사람일 땐 뭘 쓰자? PP형. 주어가 사물이면 이렇게 기억했죠? 정확히는 원래 사람이라는 건 감정의 주체. 이건 감정의 대상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편하게 한 거죠. 그냥 사람이면 뭘 쓴다? PP형이고 사물이면 아인정인데 자 다시 한번 사물이었었죠.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요? 정확히는 감정의 뭐죠? 주체예요? 대상이에요? 대상이죠. 그죠? 얘는 뭐라고 하나요? 감정의 주체죠. 감정을 스스로 느끼는 거냐? 감정의 대상이냐? 이 뜻인데 완벽함이라는 건 사물이니까 감정의 대상이죠. 그래서 인정 쓴 거예요. 문법 조심하세요. Words 안 됩니다. And dreams are not real. 저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Just do. 그냥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 뜻이 되게 길게 얘기했지만 뭐 할 필요 없어?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하세요. 이거지. 됐죠? 간단한 거 이게 되게 복잡하게 나네. 자, 뭐 할 필요 없다? 완벽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해라? 그냥 시도해봐라. 이거지. 뭘? 새로운 거 해봐. 이거지. 정확히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아니, 자꾸 이런 것 저런 거 해보다가 내가 못하는 것만 찾으면 어쩝니까? 괜찮아. 완벽할 필요 없다니까. 적었나요? 내용 썼죠? 자, 그 다음에 If you are dream of traveling 여러분들이 뭘 꿈꾸고 있다면 dream of ing 수거 따로 써놓으세요. dream of ing 뭐뭐 하는 것을 꿈꾸다. If you are dreaming of traveling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걸 꿈꾸고 있다면 콤마까지 무슨 절? 부사절 버리겠죠. 그럼 여기는 주절이죠. living 왜 안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주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주절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완전한 문장인데 어떻게 생기면 돼? 그쵸? 지금 living이라는 걸 올려면 얘가 주어란 얘기인데 그러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 동사가 와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네. 동사 있냐고 지금 이게. 그럼 명령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절이 될 수 있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주절이라는 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알고 있죠? 요건 알죠? 그럼 두 가지 모양이니까 봅시다. 하나는 뭐예요? ing 또는 to 부정사로 시작을 하고 뒤에 뭐가 있으면 돼요? 동사 써주면 된다니까 이렇게.
동사 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뭔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뭘로? 명령문 만들면 되잖아. 얘는 뒤에 동사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볼 게 뭐냐면 주절이라는 걸 공부할 때 동사부터 찾는 거예요. 동사가 보이면 주어 자리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주어니까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하면? 동사가 없어. 동사가 없네? 그럼 뭘로 하면 돼? 명령문 만들면 되죠. 다시 보니까 동사 있나요? 요 뒤에 동사 있나요? 그럼 명령문 만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뒤에 동사가 있다. 그럼 뭘로 하면 돼? 얘 아니면 투부정 쓰면 돼. 이해했죠? 그럼 뭐 해라? 지금 당장 떠나라. 여행이 완벽하게 계획돼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위에서 뭐라고 했죠?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했으니까. 여행 가고 싶어? 그냥 일단 가 이거야. 교과서 얘기해요. 근데 개인적인 충고를 해준다면, 조언을 좀 해준다면, 여행 가려면 계획 짜고 가는 게 좋아요. 막 가면 진짜 그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얘들은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얘들 호주 애들만 해도 한 휴가가 두 달이에요. 1년 중에. 그 두 달을 짧게 쓰는 게 아니라 두 달을 쫙 쉰단 말이야. 이해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지. 아, 일단 가. 가보고, 아니, 뭐 필요하면 거기서 적응하고 하면 돼. 이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휴가가 짧단 말이에요. 뭐 길어봐야 한 2박 3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 그 2박 3일을 가가지고 짐 풀고 뭐 하면 하루인데 가서 겪어보면서 할 거예요? 너무 시간과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준비하고 가는 게 좋고,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에 뭐 두 달, 세 달에 그냥 쫙 놀아버리니까 저래도 돼요. 이거 쓴 애는 외국이니까요. Do you want to be a writer? 작가가 되고 싶니? 왜 물어봤겠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작가가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뭐 할까? 일단 써. 그냥 써. 글쓰기 완벽해야 해? 응. 그냥 쓰면 돼. 괜찮아. 이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Start writing. 뭐 해라? 명령문이지. 필자 주장. A writer is someone. 어떤 사람이다. 배웠잖아. 명사인 거 알죠? 대명사인데. 뭐의 수식을 받았다? 관계사절. 이제 보이죠? 형용사절 역할이니까. 뭐뭐 하는. 자, 뭐 하란 얘기예요? 일단 잡아.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또 나왔어요. 일단 하라는 건 알겠어. 그냥 해. 그 다음은 얘기한 게 뭐죠? 매일 해야 돼. 알겠죠?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작가는 뭐한 사람이다? Someone who writes every day. 날마다 매일 글 쓰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죠? 띄엄띄엄 하면 되나? 안 되죠. 성적 잘 받고 싶죠? 이번 첫 시험에서 대박 나고 싶죠? 뭐 하면 되겠어요? 매일 하셔야 돼요. 시험 끝나는 그날까지. 알겠죠?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진짜.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보세요. 너네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한번 해봐, 진짜. 그러고도 안 되면 정말 공부는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안 해보고 나서 후회하고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 응? 공부 대충 해가지고, 아, 점수 완전 개판 나오고 성적 안 나오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좀만 더 할 걸.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걸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알겠죠? 학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입생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할 거예요. 느긋하게. 그지?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거야. 학교 분위기 따라가지 말라고. 알겠죠? 자, if you don't have a job, 직업이 없어? Get one. 그냥 구해.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힘든 얘기야 이게. 교과서니까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들이 직업 안 구해서 직업이 없냐?
아니죠. 자, get attitude. 누가 보면 골라서 안 가는 줄 알겠네. 그 다음, don't sit at home. 집에 앉아있지 마라. 자, 잘 봐요. don't sit at home. 문장 끝났죠? 끝났죠? 이 아이인지 뭘까요? 자, 1번, 동명사다. 왜 안 돼요? 얘기해봐. 잘 생각하고 얘기해. 동명사는 역할이 뭐뭐죠? 그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동명사려면. 맞지? 문장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니네가? 끝났다며. 주어가 돼요? 목적어가 돼요? 보어가 돼요? 다 안 되지. 그건 동명사로 말하지 마라. 그럼 뭐죠? 나 이렇게 써볼까, 이번에? 여러분 수업시간에, 나한테 문법시간에 배웠어요. 앞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맞지?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ing가 왔거든. 혹은 이렇게 생긴 게 왔거든. 그리고 뒤를 싹 보니까 동사가 없네? 이걸 뭐라 부를까? 분사구문. 분사구문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잘 봐요. 쌤, 전치사 다음에 잘 봐. 명사가 왔으니까 얘는 얘를 수식하는 분사가 되면 안 되나요? 그럴싸하지, 그지? 그럴싸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얘가 이걸 기다려야 돼. 뭐뭐를 기다리고 있는 집이 돼버려. 그게 맞겠어요? 아니죠. 이해했니?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똑같아서 헷갈릴 순 있어. 이해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봐봐요. Look at the man waiting for signal. 이렇게 해보자고요. 비슷한 구조죠. 전치사. 내가 일부러 맞췄었어, at이라고. 똑같죠? The man, 끝났죠? Waiting for, 그대로 썼거든? 얘는 수식 맞아요? 어, 이건 맞아요. 이때는 이름이 분사예요. 현재 분사. 어떻게 구별했죠? 우리가 분사구문은 역할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접속사. 플러스 뭐죠? 동사거든? 명사 수식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를 싹 봤을 때 어? 이게 수식인가 아닌가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현재 분사라고 말하려면 수식이 관계가 돼야 되고, 수식 관계가 됐다는 건 해석을 어떻게 했을 때죠? 뭐뭐 하는, 하고 있는 해석이 됐다면 수식이 맞아요. 그럼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집인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ing는 뭐로 보면 안 돼? 현재 분사로 보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 풀 때는 방식이 똑같아요. 잘 봐. 얘를 현재 분사로 볼 때도, 분사구문으로 볼 때도 문제 푸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왜? 둘 다 준동사거든. 그죠? 얘도 준동사고 얘도 준동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요거 알면 되거든. wait for. 이 wait가 무슨 동사인데? 차동사에다가 뭘 붙였어요? for 붙였거든, 전치사. 그럼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푸는 거거든? 이게 목적어를 기다리다야. 이해해? 그럼 볼까요? 여기 현재 분사 ing를 썼는데 왜 맞죠? 보이죠? 자, 여기 현재 분사 왜 맞죠? waiting for 왜 맞아요?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문법 문제를 푸는 방식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둘 다 준동사라서. 문제 푸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얘가 현재 분사냐 분사구문이냐 어떻게 구별했어? 일단 끊는 건 똑같이 끊었어. 근데 수식이냐 수식이 아니냐의 차이죠. 얘는 수식 못하니까요. 현재 분사는 역할이 누구하고 똑같은 애야? 형용사랑 역할이 똑같은 애이기 때문에 수식이 이루어지고 해석도 뭐뭐 하는 하고 있는을 해석을 하지만, 그럼 분사구문은 수식이 아닌 건 알겠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 디올도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지 이거?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하다. 또 하나 있는데. 그치.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쓰면 되거든. 뭘로 할까요? 골라봐요, 셋 중에. 매직컬 버려. 뭐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면서. 이게 좋겠죠. 영어권 애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매지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말 그대로 마법 같은 이건데. 마법 같은 게 뭐야 대체? 느낌이 확 안 와닿죠? 뭔 소린지. 그냥 신기방기하게도 그냥 저절로 풀리는 뭐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매지컬이거든? 마법 같은 세계, 진짜로 실존하는 현실이냐? 아니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게 좀 와닿지 않다면 버리세요 그냥. 버려도 되잖아. 어차피 우리가 관사 때문에 필요한 건 명사거든. 이거 버리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면서 집에 앉아있지 마라. 자, 바꾸세요. 긍정문. 뭐 해야겠어요, 그럼? 기회를 찾아야죠, 여러분들이. 이해했죠? 그렇게 그럼. 적으세요. 여기다가 써줄게요. 참 분사구문이라고. 자, 분사구문이고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해석을 우리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은 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마법 같은 기회 짜잔 하고 나타나는 마법 같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집에서 가만히 발 벗고 앉아있지 마라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해라? 기회를 찾아 나서라 이거죠.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하시고 나면 다른 얘기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뒤집어 보는 걸 해보면 뭐 해라? 기회를 찾아라 이거죠. 그럼 기회를 찾아라 라고 할 텐데 우리가 찾다, 추구하다의 단어를 떠올리면 되거든? 찾다, 추구하다의 단어 뭐 있어요? 찾다, 추구하다. seek라는 단어도 있죠. 또 pursue라는 단어도 있죠. 뒤쫓다 뜻이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search for. 이게 뭐죠? 뭐뭐를 찾다. 다 비슷한 단어죠. 이게 전부 다 찾다, 추구하다의 느낌을 가진 동사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도 이제 기회란 단어를 쓰면 되죠. 기회란 단어가 opportunity라는 단어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chance라는 단어도 있고, 그죠? opportunity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 나한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기회를 계속해서 찾으란 얘기구나. 찾아보란 얘기구나. 특히 이제 search for가 딱 좋죠. 찾다니까요. search for chance, search for 뭐, opportunity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do something until you can do something else. 우리 색칠해 볼 건데 어디 어디 색칠할까요? 세 군데만 색칠해 볼 거거든? 여기, 여기, 여기. 왜 나온지 알겠어요? 뭐죠? 시조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든지 해라 이거죠. do something, 뭔가 해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란 얘기예요. 뭐라도 하세요 이거예요. 알겠지? 그 뭐라도 해라는 얘기는 뭐야? 기회를 자꾸 찾아라 이 얘기야. 알겠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밑에 설명 분사 구문 이해 갔나요, 이제? 근데 이렇게 봐봐. 여기 설명 써 있는 거 봤는데 waiting for 이하의 이하는 앞에 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분사 구문이다. 뭔 소리야, 이게 씨. 그지? 여러분들은 분사 구문인 걸못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보라고 계속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밑에 단어는 뭐다 동거 같고요. opportunity 밑에 chance 단어 보이시죠? 동열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옆에 보시면 행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는데 한번 정도 읽어볼 필요가 있죠? Be a doer, not a dreamer. You just have to keep moving forward. You just have to keep doing something. Just do. 뭐 이런 것들 했죠. Leave right now. 지금 당장 떠나라. Start writing. Get any job. Don't sit at home waiting for a magical opportunity. Do something until you can do something else. 다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글자는 다 다르게 써있지만 던지는 메시지는 똑같죠. 뭐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드리머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잖아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문 3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잠깐만.